여러분은 강아지용품 정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? 손잡이 공간으로 배변봉투를 빼서 곽티슈처럼 수의사 선생님께 칭찬도 들었는데요. 이거 쓰면 아침에 무조건 산책 나갈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표영입니다. 제가 푸우를 키우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들도 있었는데요.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푸우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강아지를 위한 습관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그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도움이 되었던 습관과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. 보시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는 수제 간식 만들어주기입니다. 저는 이렇게 3, 4년 정도 계속 푸우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간식을 만들어서 직접 주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그 중에서도 푸 건강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 칭찬도 들었는데요. 푸 간 수치, 간 검사가 정말 깨끗하게 나와서 푸우는 뭘 먹냐면서 수의사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. 이렇게 수제 간식을 먹이고 나서부터 눈물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변 상태, 건강 상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. 사실 수제 간식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만들기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. 정말 쉽습니다. 재료 사서 잘 주고 건조기에 올려서 돌려주면 끝입니다. 물론 이 건조기는 꼭 있어야 해서 이 건조기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4년 동안 정말 잘 쓰고 있는 리킵 식품 건조기입니다. 이게 사용 용도가 정말 다양해요. 고기 간식, 야채 간식, 과일 간식, 그리고 개껌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제가 조만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물론 이 건조기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는 있어요. 10만원 초반대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요. 매번 간식을 사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돈도 아낄 수 있고 또 좋은 재료로 직접 믿을만하게 줄 수 있다 보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 습관은 강아지용품 정리하기입니다. 여러분은 강아지용품 정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? 막 이렇게 널브러지고 사람용품과 섞여서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서 강아지용품을 한 곳에 정리해보세요. 이렇게 정리하면 필요할 때 물건 찾기가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구매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. 제가 이렇게 강아지용품을 정리하게 된 데에는 생각보다 용품빨이 중요하더라고요. 강아지용품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리 꿀템 소개시켜 드릴게요. 먼저 이 미용용품 정리에 딱 좋은 미용용품 파우치입니다. 이게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는데 미스트랑 콤빗, 브러쉬까지 정말 강아지 미용용품에 필요한 필수템들이 딱 맞는 크기로 들어가서 추천드리고, 또 이렇게 빗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하게 고무로 보호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강아지 미용용품 파우치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 있는 메이크박스도 이렇게 배변봉투 디스펜서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무인양품에서 나온 메이크박스 제품인데요. 이렇게 배변봉투를 차곡차곡 정리해두기 좋고 손잡이 공간으로 배변봉투를 빼서 곽티슈처럼 뽑았을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. 그리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장난감 바구니도 여전히 추천드립니다. 이게 원래는 빨래 바구니로 팔고 있어요. 그런데 입구도 넓고 높이도 적당해서 장난감 정리하기 참 편하더라고요. 또 쓰러져도 안전해서 푸우가 필요할 때 꺼내서 놓을 수도 있어서 장난감 바구니로 오래도록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용품에 맞는 정리 꿀템들을 활용해서 강아지용품들을 잘 정리하게 되었어요.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면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습관은 아침에 산책하기입니다. 제가 이렇게 아침 산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푸우가 분리불안이 좀 심했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산책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분리불안도 많이 없어지고 또 집에서 푹 잘 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침 산책을 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점들도 많았습니다. 먼저 푸우가 아침밥을 좀 잘 안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아침 산책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아침도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, 또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중요한 이 산책을 아침부터 해치우니까 정말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아침 산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? 그래서 저를 아침 산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물건 추천드립니다. 사실 이건 물건은 아니고 앱인데요. 알라미라는 앱이에요.
이거 쓰면 아침에 무조건 산책 나갈 수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지정한 사진을 찍어야만 알람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, 저는 물컵, 산책줄, 산책줄 맨 푸 이렇게 사진을 지정해두니까 자동으로 아침 산책이 가능하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알람 앱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아침 산책 습관을 만들었어요. 여러분도 처음에는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. 그리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강아지랑 아침 산책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마침 아침 날씨가 정말 선선해져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습관과 물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. 오늘 소개해 드린 습관들이 여러분과 반려견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!